수가 안 좋으니까 몸에 건강검진을 조금 잘 해야 돼요. 몸에 칼될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포천의 연화정사 약사 선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2024년 네네네. 갑진년 소띠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예, 소띠분들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집안에 뭐 조상 묘도 조금 건드리고 잘못된 사람들은 많고, 아유, 정신적으로 생각이 너무 많아. 이 소띠들은.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뭐든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딴 길로 세요. 그래서 이 소띠분들은 이거 조상을 조금 대우 좀 하시고 조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강하지만 누구한테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고통이 많아. 고집이 세서 일을 걸어치는 일이 많으니까 집안에 우환이 많고 식구들은 다 흐트러지는 흉국이 있어요. 수가 안 좋으니까 몸에 건강검진을 조금 잘 해야 돼요. 몸에 칼될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상에서의 많은 도움을 주니까 그 조상의 대우를 조금 내 정신 성껏 대우하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럼 내년 소띠분들은 전체적으로 건강운이 좀안 좋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네요? 예. 건강운이 좀안 좋고 항상 건강검진 조금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 몸에 칼을 댈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워낙 좀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금전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금전은 이 소띠분들은 부지런해가지고 금전은 항상 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금전은 따르지만 몸이 아파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소띠분들 네. 연애운은 좀 어떨까요? 연애운도 젊은 사람은 좋아요. 내가 아픈 사람은 조금 50대 이상 좋아. 내년에 운도 따르지만 결혼운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나이 드신 분을 건강검진 조금 몸에 칼댈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해당 안 되니까 그거를 조금 풀어나가는 게 좋아요.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 2024년 갑진년 소띠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혹시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소띠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게 막힌 거좀 있으니까 조상에 산소탈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한테 와서 이게 산소탈을 잡는 거 있어요. 그런 거좀 잡고 잘 지나가면 무탈하게 지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 네. 정말 좋은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 호랑이띠 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